눌러주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부릉부릉 박경우 실장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. 기아 자동차의 더뉴 니로 플러그인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의 차량이고 2020년형 44,000km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. 네,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? 2020년형에 4만 키로, 연식 대비 키로수는 조금 있지만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. 신차급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앞에 엠블럼부터 그릴 보시면 네, 전체적으로 네, 되게 엄청나게 관리 상태 너무 좋고 앞에 전방 센서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아래 안개등 보시면 네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고 되게 멋스러움이 가득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여기 앞에 핸더부터 이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시면 네 일단 병적 관리했다고 했잖아요.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고 문콕이나 장기수가 아예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.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90% 이상 남아있고 18인치 타이어와 여기 보세요 힐 네 BBS 이 가격만 해도 네 엄청나다는 거 고객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. 이 힐만 해도 정말 큰 가격을 주고 튜닝을 해놨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뒤쪽도 90% 이상 남아있고 뒤쪽 힐도 네, 되게 멋스럽게 BBS 힐이 네,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네, 썬팅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래 이 내려오는 이 아래까지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고 그 다음에 후면부 공간 네 후면부 공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전기 충전기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매트 하나 들어가져 있고 전반적으로 그냥 관리 상태 너무 좋은 그런 차량이고 뒤에 6대4 폴딩이 다 가능한 그런 차량입니다.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네 킷 삼각대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져 있고 아래 디퓨저 또한 장기수도 없고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 보시면 네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고 이 측면부 이 캐릭터 라인 쭉 찍어주시면 네 멋스러움이 되게 가득하고 연식이 2020년형이잖아요. 그래서 신차 느낌이 가득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.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 안쪽으로 뿅 들어가 볼게요. 안쪽에 들어왔고요.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스타트 버튼 쭝. 역시 하이브리드죠. 너무 조용해요. 너무 조용하고 여기 키로수 보시면 네 44,861km 탄 완벽한 그런 차량입니다. 그리고 앞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. 가운데 센터페셔 보시면 큰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네.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가운데 FMA의 네. 음향 소리 되게 훌륭하고요. 네. 되게 훌륭해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프루토 에어컨 네,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 여기 풍량도 이렇게 하면 8단까지 완벽하게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네, 무선 충전기 충전할 수 있는 기능 네, 여기에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여기 보시면 주차 파킹 센서 그리고 여기 핸들 열선 그리고 여기
열선 시트, 여기 통풍 시트, 여기 전자 파킹 브레이크, 여기 오토 홀드 기능까지 다 들어가져 있는 완벽한 그런 차량입니다. 그리고 여기 컵홀더부터 코스박스도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, 이렇게 딱 열었을 때도 네,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 전반적으로 되게 깔끔하고요. 여기 크루즈 컨트롤, 여기 사용자 설정, 여기 모드 버튼, 여기 핸즈프리 기능, 여기 볼륨 조절 기능 다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요. 후측방 경고 시스템, 그리고 여기 차선 이탈 방지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, 이쪽에 보시면 전자동 메모리 시트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.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.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.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열어서 보고 있는데 지금 네, 하이브리드 전기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서 소리는 안 날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관리 상태 너무 훌륭하고 네, 신형 2020년형이라서 지금 AS 기간이 다 남아있다는 거 꼭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. 마지막 성능 기록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차량도 연비도 좋고 가성비도 너무 좋고 외관적으로 되게 훌륭한 그런 차량 상태를 갖고 있어서 너무 추천드리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. 여기 박경호 시청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최고를 최선을 달려가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